야, 아스날 맨유는 이번 네. 경기는 내가 네. 좀 말할게. 네. 아스날과 에버튼과 그리고 맨유와 와포드 형입니다. 저는 아스날 자칭 가짜 팬이죠. 무늬만 아스날 풀다운에 좋아하는 팀이 맨유이긴 해요. 그래서 그 경기를 봤어요. 근데 경기 보는 내내 너무나 괴로웠어요. TV를 끄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경기야 대체. 내가 프리미어리그 틀려고 왔는데 어디 동네 조기의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곤욕스러웠어요 그게. 저는 륜베리에 륜베리에 장난 농간이지 않았나.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그니까 잉글랜드 출신의 젊은 선수를 5명을 고용했잖아요. 썼잖아요 한 번에. 아 이거 진짜 누가 나왔냐면 선수 명단 보면 넬렌 나이스 나왔고 또 챔버스 나왔고 넬슨 나왔고 사카 나오고 사카 나오고 네. 넬슨 나오고 그 다음에 로에? 로에 경기를 솔직히 말하면 그냥 버리겠다고 제 생각에는 자기가 네 번째 경기만에 잘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륜베리는 내심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템포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에버튼의 덩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던 경우였거든요. 그래? 아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시던데. 그러니까 덩컨은 본인 사람이. 자세가 에버토니언이다. 그러니까 에버튼 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덩컨은 뭐 충분히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수긍을 받아들인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륜베리는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 근데 이 스쿼드를 넣어서 갑자기 팀을 유수팀으로 만들었어. 유스팅으로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 경기하는 모양새도 보면 아니 경기하는 게 UFA 챔피언스 리그 유스팀 경기를 보는 것 같았어. 아 진짜로? 네. 애들 허우적 되고 어쩔 줄 알을 몰라 하고. 아니 더 웃긴 거는 그걸 상대로 에버튼이 또 못 이겨. 뭐 바보들의 뭘 한 뭐지 이게? 아니 그것도 웃기긴 했다 진짜. 아니 나 허우적 되면서 아니 이걸 못 이긴다고? 이렇게 선수를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골을 나올 사람 다 나왔어요. 칼버트 루인 나왔고 아니 그 히살리쇼? 리차드슨부터 네. 해갖고 다 나왔어. 이오비가 뭐 초반에 구두연습 네. 나오고 근데 부상당해서 그러는데 그 말은 다 나왔어. 요즘 홀게이트가 뜨고 있잖아요 핫하게. 못하던데 메이슨 홀게이트가 그나마 에버튼의 지금 수비 라인에서 주축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래요? 난 디그네가 훨씬 낫던데. 걔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홀게이트가 지금 네. 뭐 나이 어린 선수로서 또 이 팀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총망이 된 선수 중에 하나로 지금 뽑힌 선수여서. 이게 제가 이 친구를 2년 전에 3년 전에 봤었던 것 같은데 홀게이트가. 네. 근데 그때는 진짜 형편없었어요 보면서. 수비하는데 지금 우왕좌왕하고 좀 미스플레이 커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로지 얘도 에버턴이었네요. 와 독하다 독했지. 네, 그러니까 완전 오리지널 그거라서 이제 얘가 지금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제 유스에서 키운 이 정도 되는 건데 프랜차이즈구나. 네. 드라마로 그 아스날은 유스 경기를 펼치는데 그걸 상대로 에버턴이 경기를 못 잡아 나가니까 그 이런 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둘 다? 졸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전 경기에서만 해도 근데 또 덩컨은 비겼다고 좋아해 인터뷰하는데 막 그거 한 팀이죠? 이게 이상해요. 이거 이거 느꼈던 게. 아 그러니까 승점 뭐 예를 들면 패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가? 뭐 자기 임무를 다했다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아 지 임무는 이기는 거지. 누가 비기라 그랬나? 아니 임시잖아. 임시니까 뭐 안 지면 된다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그럼 안철로치는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 나 그 사진이 너무 웃겼어요. 경기 그따위라 하고 있는데 네. 감독 투샷을 계속 비춰주는데 감독 표정들이 안 좋은 거야. 새로운 감독들이. 안첼로티 대로 간부들이랑 웃으면서 이야기를 그나마 중요한 안첼로티는 이필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난 낫긴 한데 워낙 오래전 일이고 그 첼시를 맡은 데 되게 오래됐잖아요 벌써. 아, 잠깐 왔다 우승시키고 네, 잠깐 네. 중간에 그런 상황인데 네. 그 아무리 그래도 그 비겼다고 좋아하는 감독도 처음 봤네 홈에서. 에버튼이 그 정도까지 떨어졌나 지금? 아 근데 아니 그게 현실일 수도 있어요. 현실일 수 같아요. 그 경기를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이 팀들의 현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본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적이 안 좋은 두 팀이잖아요. 아 그래서 쪽으로. 지금 15위야 15위 겨우 이제 뭐지? 강등권은 면한 상태이긴 한데 아 아스날은 11위네 11위에요 11위 경기를 개판으로 했는데 그래도 11위인 네. 거네 하구나.
아 저는 뭐 11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좋다는 게 아니라 11회네 아니 생각보다 높네 저런 경기라는데 생각보다 높네 저는 딴 게 아니라 이제 10위권 이상 진입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스날은 지금 너무나 제가 알던 아 그거였거든요 저는 벵거가 떠나면 리빌딩이라든지 침체기는 어쩔 수 없이 온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 왜냐면 나는 이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고 이 팀을 계속 끌어오면서 퍼거슨처럼 이렇게 만들었던 조선을 냈던 팀이니까 그 멤버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예전에 계속 그랬잖아요 아스날 그 팬들한테는 벵거를 내보내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그렇게는 웬거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해 돈을 어마어마하게 붙지 않는 이상은 제가 종선을 사가지고 웬거 시절이라는 게 단순하게 웬거 시절이 아니고요 그 아스날이 어쨌든 간 재정적으로도 뭐든 그 좋은 선수를 사갖고 올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선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쵸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만 좋은 성적이 나는 거고 맞는 거지 웬거 시절에는 어쨌든 그런 지원을 받았었고 계속적으로 좋은 선수가 네. 들어왔어요 지금은 제가 그 첫 번째 영상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EPL 수준이 높지 않아요 이 경기 보면 정말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EPL 수준은 높진 않은데 대신에 경기가 재밌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눈에 띄을 만한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럴 만한 선수가 없어. 그거는 맞죠. 전 세계 축구 시장에서 이제 철학이 철학. 축구 경기에서 전체적인 피지컬, 기술, 스피드 이런 부분에서는 상향으로 업이 되긴 했는데 맞다. 기량 측면에서 출만 재능의 선수라고 해야 될까?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지게 되면 다시 그 레벨에서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진짜? 네, 제가 보기에는 EPL은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그럴 수 네. 있겠다. 지금 EPL에 지난번 어느 경기였죠? 잉글랜드 선수 한 명 들어가는 게 울브스였나? 노리치였나? 어디였지? 울브스요. 울브스였나? 울브스에서 그 네. 수비수 하나만 코디마. 예. 아. 네. 그런 아마.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려고 해도 그럴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팀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갑자기 팀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 이거.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몇 년 전에 네. 이야기했었던 거구나. 웬거가 나가면 나간다고 해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웬거를 두고 그냥 뉴스에서 계속 키워올리든지 뭘 하는 게 낫고 그치 맨유도 제가 그래서 그 첫 번째 감독 맡았던 거 누구죠? 아 이름이 그냥 에버트 감독이네 예, 예. 그 친구가 아.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시간을 주고 근데 이제 팬이 못 기다려주죠 아. 이거는 팬들이 다 못 기다려주기 때문에 성화에 못 이겨 진짜 예. 짜르게 되잖아요 성적이 이 아스날이 어저께 스타팅 멤버에 이걸 보고는 이 륜베리가 구단 경영진과 팬들을 엿먹이려고 자기 잘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구성을 했나 할 정도였었어요. 좀 독특한 선수긴 했어요. 선수 시절에 륜베리가 네. 염색한 거부터 머리 빡빡 밀고 막 그런 거 보면 알잖아. 아니 뭐 개성이 강한 선수 개성이 강한데 느꼈던 게 뭐냐면 어쨌든 륜베리 팀 충성심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한국에 있는 팬들도 좋아하고 그렇긴 했는데 제가 느낀 그 스쿼드를 보고 실망감은 장난 하나 좀 그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스쿼드를 가지고 물론 다른 뭐 이런 대안이 없었다 만약에 아스날에 아니 후보로 보면 대안이 있었잖아 보면. 그래도 후보에 있는 선수들이 훨씬 나은데 서브스티튜트에 있는 선수들이 없어요? 아니 보면. 그래도 저긴 선수만 경기 잘했을 것 같아요 경기 와가지고 라카제트가 나중에 넣고 페페를 뺐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구엔도지? 선수 구엔도지 들어가나 마나 뭐 어차피 내부적으로 선수에 뭐 문제가 있는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긴 한데 딱 하나는 진짜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프리미어로 프로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경기를 하면서 리그 위에 올려서 일부에 올려서 선수를 키운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말씀하시는 즉시 전력이 아니면 마운트나 올리면 안 되는 뭐 거야 그런 선수처럼 써가지고 골을 넣거나 할 수 네. 있는 그런 선수들을 올려야지 얘네들을 올려서 이게 뭐하고 있는 거야 40명의 진짜. 잉글랜드 젊은 선수를 넣었다 그게 아스날의 향후에 그 륜베리가 생각하는 미래 모습일지는 몰라도 륜베리가 마지막 경기로서 이 경기를 미켈 아르테타에 넘겨줄 사항은 아닌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감독이란 자리에서 이기려고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플랜을 세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경기랑 선수들 나오는 거랑 그 자리에서 뭐 코칭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나랑 팬들의
축구에 대한 좀 모독이라 해야 돼? 장난하나? 나한테 엿먹이나? 이 경기 보는데?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경기는, 어이가 없었어요. 예, 이 경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 낮은 경기여서 사실은 뭐 이 경기를 리뷰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다만 과연 이제 아르테타가 과르디올라 밑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은 형태로 뭐 코칭 트레이닝 그러니까 세션도 전반적으로 다 전환을 시키고 새로운 그 리프레시 팀에 이제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작업들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이 과연 잘 따라가 줄 것인가 그 정도의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인지를 향후 3경기, 4경기 동안에 입증을 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아르테타도 오래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선수 구성이나 이렇게 개판인데 네. 감독을 누굴 바꾼다고 하는 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도 쓸만한 선수의 돈의 가치를 입증을 할 만한 선수를 데려오거나 발굴하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뭐냐면 웬거도 그거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네. 그걸 기억이 나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느끼게 뭐냐면 아스날한테 필요한 거 그냥 감독한테 모든 게 달려있어서 이 감독한테 기다려줄 수 있냐의 문제 같아요. 팀은 아스날에 11위에 랭킹 되어 있는 걸 보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지 진짜. 10년 을 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20년 넘은 거 아니야? 그 시즌 진짜? 내내 이렇게 가는 것도 약간 그렇고 팀은 어쨌든 간에 제가 그거. 보기에는 최악의 그거예요 이거.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써도 넣지 않는 이상은 아스날은 웬거 시대로 이미 돌아가요. 끝났어요 제 생각에도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감독에 달린 문제예요 이제 모든 게 느끼기에 그러니까 팬들 구단이 감독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냐의 문제까지 닥쳤기 때문에 왜냐면 선수가 없는데 감독이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 경기는 사실 형편없었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더 불안한 그런 아스날이었기 때문에 아스날 팬으로서는 좀 당황스러워요 이게 내가 알던 아스날 뭐 지금 물러나서 링베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유소년을 가르쳐야 될지 아니면 뭐 아니면 밑에 아르테타랑 보조를 맞춰서 코치로 계속 남아있을지 나는 걸러내야 된다 생각했는데 하여간 약간 의외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은 맨유도 참 의외죠 와포드가 단 1승을 했던 팀인데 결국 이 경기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예. 그 뭐 덜미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이 경기도 보면 와포드 경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예. 와포드가 이제 좀 집중력을 발휘한 경기. 그러니까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홈에서 넘쳐나. 그러니까 홈에서 경기를 하는 게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5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아 와포드가 상당히 좋네 이런 느낌 딱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수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조직력이 달라붙어.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빌드업을 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이구나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디니가 들어와서 이제는 공격 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스코링 돼. 작업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역시 이제 디니가 계속 들어오니까 조금 나아진다는 장면들이 있었었고 이제 핵심은 데올로페가 핵심이더라고요 네, 데올로페가, 팀에 내가 봤을 때는 양쪽 공격에서 네. 데올로페가 휘저어주는 네. 상대방 수비를 파괴하는 역할은 분명히 비중이 네, 굉장히 특이한 선수예요. 어떤 점이 특이하세요? 드리블 방식이 보통의 일반 프로 선수의 드리블 방식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어떤 부분이? 첫 번째 상체가 꼿꼿이 서 있어. 그러기 힘든데. 상체가 꼿꼿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앞쪽으로 전방으로 기울여져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상태로 팔의 움직임이 러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많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체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쉽게 돌파가 되느냐? 상체가 고정되어 있고 예를 들면 드리블 페인팅을 하게 되면 바디 페인팅을 쏜 다음에 상대를 한쪽으로 쏠리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선수는 그대로 몰고 들어가서 상대가 이 선수가 어느 방향으로 수비가 움직일지를 예측을 못하게 만들어요 뭐 팬텀 드리블 그런가? 무예측으로 그냥 팬텀도 아니고 그냥 옆으로 밀고 나가는 건데 스피드도 있는 선수인데다 스피드를 타서 상대방 앞쪽으로 직진한 다음에 옆으로 빗나가기 때문에 근데 엄청 과감하던데 상대방이 뒤로 물러서면서 이 선수가 어느 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90도로 꺾는다라든지 이런 방향 전환도 없는데 그 직진으로 몰고 들어가는데 다만 상대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선수가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그래서 그냥 쭉쭉쭉 뒤로 밀려 나가 보면 데올로프한테 많은 공간으로 박스 안쪽으로 이미 들어와요. 상황이 계속돼요. 아, 그래서 위협적인 순간이 엄청 많아요. 예, 스팅을 때리고 끝까지 크로스도 올리고. 그래서 이게 느꼈던 게 좀 다른 유형의 스페인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특이하죠.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아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 되게 네, 스페인 선수가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스페인 치고 첼시에 지금 페드로가 못 나오고 있는데 페드로 드리블하는 거랑은 완전히 네, 다른 리듬 박자 감각 이런 걸 갖고 있는.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잘한 드리블을 잘한 선수가 갖고 있는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 피니시 패스를 제대로 못하는 거랑 그 다음에 드리블 상태에서 슈팅으로 바로 연결하는 과정이 아직은 좋지 않기 때문에 공격 작업에서 효율성에 대비해서는 이제 그 공격 포인트가 늘 적게 나오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와포드의 볼거리는 데올로페와 그 다음에 윌 휴즈. 네, 휴즈가 양념이죠, 양념. 볼 때마다 코노 맥그리가 생각나. EFC. 코노 맥그리가 생각나는데. 같은 아일랜드인가? 나이가 뭐 한 30, 뭐 서른 막. 영국에네. 5살 막 이렇게 보이는데. 24살이에요. 예? 얘가. 진짜로? 예. 난 29, 30 정도 됐잖아. 네, 되게 어려, 이 선수가. 와. 보면 95년생이니까 24살이에요. 수영을 길러서 그렇구나. 수영 길러서 그래요, 수영 길러서. 그렇죠. 아, 엄청 늙어 보이더라고. 이 친구가 그래도 그 와포드의 팀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할까? 투쟁정신이 나타나서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와포드가 비교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르가 어쨌거나 어제는 홈에서는 그나마 드리블 돌파가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나가서 돌파를 하는 과정들이 맨유를 상대는 비교 잘 먹혔다는 거. 빠르게 말았을 때 빠르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내가 보기에 축구 센스는 없어. 센스는 없어. 빠르게 말해 앞으로 네, 치고 나가는 것만. 피지컬적인 요소가 탁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높은 레벨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경쟁력이 있는 피지컬적인 능력이 네, 있는 건데. 자, 반대는 와포드를 상대하는 맨유의 문제예요. 나는 맨유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다 혼자 축구하던데. 그러니까 팀이 안 좋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 뭐냐 제임스도 잡으면 드리블에서 앞으로 가고 맥토미니도 잡으면 드리블에서 앞으로 가고 그나마 살리려고 하는 마샬은 정말 노련해졌다는 걸 노련해졌어요. 굉장히 노련해졌고 그래서 마샬은 예를 들면 그 본인이 지금 원톱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적당히 내려와서도 플레이를 하고 경기를 연계해서 어떻게 만들려고 네, 하는데 선수들은 다 따로 노는 거야. 왜냐면 패스에서 연계하는 생각이 아직도 없고 그냥 잡으면 드리블해서 앞으로 치고 나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 제임스가 어저께 막힌 거 네, 완벽하게 차단당해가지고 못 나가니까 네, 차단당하고 아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와포드가 수비 쪽으로 충분히 내려서 수비를 하게 되면 다니엘 제임스가 충분히 공을 갖고 달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효율성이 뚝 떨어졌죠. 근데 그렇게 와포드가 수비를 잘 서 있는 거, 세컨볼을 잘 따내면서 역시 잘 어딘가에 수비수들이 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세컨볼을 많이 따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맨유 미드필드에 공을 배분을 해야 되는 맥토미나이나 그 다음에 프레드가 프레드는 그나마 잘 정상적인 플레이를 못했고 그래서 래시포드라든지 링가드라든지 이런 쪽에 전달되는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골챈스를 잡기가 힘든 경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맨유 선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제 와포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일단 미드필드를 와포드 선수들이 근접거리에서 맨유 선수를 철저히 체킹하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포드들 쪽으로 공이 투입되거나 공격 미드필드 쪽으로 투입이 되는 것들을 사전 차단할 수 있거나 해서 커팅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뭐 어제 경기는 와포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 네,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좀 또 숨은 이야기를 하자면 예, 완 비사카가 페널티킥 줬잖아요. 완 비사카는 태클에 환장한 선수여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오바를 하면 안 돼. 아니 태클을 잘하긴 해. 예. 근데 난 더 웃긴 게 뭐였냐면 이 선수 그것 때문에 가려서 못 느꼈는데 패스를 엄청 못하더라고. 나만 그렇게 느꼈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잘 되는 경기가 못 되는 경기 있고 하긴 한데 네, 제가 아무데서나 태클을 그렇게 막 해대면 예? 그 만약에 이제 태클을 한다는 걸 알면 물론 태클을 잘하는 선수는 굉장히 좋은 공격 그보다 좋은 공격 무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낮은 자세로 공을 보고 있다가 선수가 뭐 치고 나갈 때 긴 다리를 이용해서 태클을 한다 그것만큼 좋은 저지 수단은 없는데 그렇죠. 상대방을 차단할 수 있는 네, 쫓아갈 수
있으면 쫓아가는 게 우선이지. 왜 태클을 안 하고 쓸데없이. 태클은 거의 최고의 수단이다. 네. 근데 그것도 그런데 전방울에는 패스들이 계속 끊기고 맞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완비 이사카는 그 개인기는 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비의 태클에만 그 치중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지금 아마 알렉산더 아놀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경쟁 상대이긴 하지만 마치 롤모델인 것처럼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롤모델 에브라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훌륭한 선수처럼. 아, 에브라는 제가 EPL 지금 몇십 년 동안 보면서 왼쪽 수비로서는 애슐리 콜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가 가장 좋은 선수였던 거로 그러니까 생각이 돼요. 패스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오버래핑까지 드리블도 경기까지 좋은. 그래서 그거는 뭐 거의 세계 월드클래스 수준이기 때문에 완비스카를 그렇게 비교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근데 어쨌든 지향해야 될 모델들은 뭐 그 정도 급 정도는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하게 되면 개인기를 부리려고 개인기를 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드리블을 할 때 제가 팀핑이나. 느꼈던 게 그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팀에 느꼈던 거 그러니까 첼시하고 완전 달랐던 거 뭐냐면 패스가 전화 아니라 빨리 우리가 공격하기 유리한 작업 그런 지역 선수가 우리 쪽이 더 많은 쪽 네. 이런 걸로 가서 그랬다면 맨유는 그냥 앞으로 가 자기가 공 잡고 사이에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맨유 같은 어제 같은 경기 맨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토트넘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제 같은 경기는 두 팀 다 소위 말해서 빌드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에 우리가 빌딩 뭐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면 건물을 짓기 전에 뭐가 필요해야 되죠? 그러니까 집안을 다져야 돼요. 아, 집안 다지고 설계도가 있어야 돼. 네. 어떻게 설계도. 할 건데 아, 플랜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업은 단순하게 그냥 그 공을 앞으로 내서 플레이한다. 그러니까 플레이라고 하면 되죠. 굳이 빌드업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빌드업이라는 건 어쨌든 팀의 택틱, 전술적 기반에 하여서 이 팀이 예를 들면 어떤 공격 루트를 우리가 가져갈 것인지 누구를 살릴 것인지 그래서 누구를 이쪽 공격이 잘 되면 시티가 지금 철저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리아드 쪽이 잘 되면 계속 리아드를 판다고 그게 빌드업이에요. 그 과정으로 공을 보내서 효율이 높은 쪽으로 공을 보내서 찬스를 더 많이 잡게 하도록 그게 근데 효율이죠. 토트넘하고 그 다음에 맨유가 어제 했던 경기상에서 보면 아싸는 뭐 아예 없고 그건 조기 축구니까 그게 아니라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네. 그냥 계속 공도 넣다 뺐다도 못하고 그거는 제외를 한 논의를 한다 아싸로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빌드업에 대한 이해가 없어 선수들이.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패스를 하지만 그 단순하게 패스를 한다는 거 가지고 빌드업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줄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돌리는 거는 빌드업이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넣어서 저 안에 골을 넣기 위한 찬스를 만드는 건데 확실하게 한목적적인 거. 이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지면 아 이 플레이는 누가 관중석에서 보더라도 이걸 의도를 하고 시도를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질 때만 제대로 된 빌드업. 그거를 이번 주에 봤던 선수가 누구냐면 네. 그걸 진짜 절실하게 제가 이번 주 경기들 보면서 가장 눈에 띄게 빌드업을 잘했던 선수는 데브라이너예요. 그 플레이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 한목적성.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다른 분들 어떻게 경기를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봐도 패스를 주는데 망설임이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망설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선수. 데브라이너를 보면 깜짝 놀랐어요. 뭐지? 그냥 개인기가 뭐 좋고 이런 선수가 아니고요. 그 찬스를 만들 때 단순하게 오픈으로 좌를 찔러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편한테 좌우 캡쳐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듯이 그 정말 좋은 선수의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득점이 가능한 루트를 잘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우리는 그렇게 그냥 네. 한 수 앞을 내다본다. 네. 보통은 좀 이제 상투적인 표현인데 그런 거라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만 그 앞으로 가로질러서 어느 선수 앞에 전달되는 그런 네. 패스들을 네. 보는데 그런 걸 떠나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 공을 잡았을 때 어떤 전개를 해야지 플랜이 다 이미 있는 선수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너무 맨유 경기든 아스날 경기, 아스날 경기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경기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선수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 하지만 아스날 맨유는 어쨌든 간에 좀 그 이 EPL에 그 활기를 불어넣으려 그러면 이 두 팀도 역시 이제 빅 5 뭐 빅 이렇게 그 경쟁이 뛰어들어서 EPL의 상위권 팀들의 경기 내용들이 좀 풍부해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혼자만 뭐, 잘해서 되는 건 아니라서 지금 뭐 스페인 리그라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두 팀 경쟁에 이제 아틀레티코 있고 발렌시아도 있고 이런 팀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그 정도까지는 어느 리그에도 대부분 뭐 분데스리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긴 하는데 EPL은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상품을 갖고 있는 경기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맨유와 아스날이 지금처럼 하위에 쳐져서 헤매는 하는 EPL은 잘못하면 전체 흥행이 그쵸.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팀은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빠르게 팀 정비를 하고 가야 되지만 빠르게 한다고 해서 감독을 바꾸거나 뭘 하면서 자꾸만 그 시간만 오히려 낭비를 하는 경우가 지금 벌써 3년씩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시행착오의 과정을 빠르게 단축시키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이 팀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빅4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현재 전력 수준이 아니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는 거. 그게 단순하게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구단도 빠르게 들어가고 싶으면 좋은, 정말 좋은 선수를 비싼 돈 주고 사갖고 와야 된다는 거. 발굴을 해서. 근데 키워서는 도저히 안 돼 지금. 포그바 사왔잖아요. 포그바 어저께 경기를 보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포그바 경기가 들어가면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창의적인 것처럼 보여요. 네. 네. 잘하는데 경기? 네, 15분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벤치 밖에 있는 잘하는 선수들이 경기 들어가면 자기가 그 갖고 있던 어떤 하고 싶었던 잠재력 좀 쉬었다가 들어가면 오히려 약간 편하게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는 여건. 저도 그건 돼요. 느껴요. 왜냐면 네.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를 좀 쉬다가 경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럼 이상하게 경기 잘 되놨고 집중이 네, 잘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 좀 쉬어서 내가 그때 집중을... 얘기했잖아. 15분만 잘할 거라고. 15분 넘어가면 여전히 다시 안 뛰게 되는 것들이 보이고 지 앞에 자기 앞에 공이 지나가는데도 구경을 하고 있고. 아 근데 너무 불성실하더라. 네. 게임 임하는 태도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 올리고 드리블해서 슈팅 뭐 때리고 뭐 이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원래 이제 그 연습할 때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축구를 재밌게 할 때 하는 방법들이죠. 그쵸. 이제 그러니까 뭐 연습하고 조금씩 내 즐길만한 컨디션을 네. 할 때 네. 풀타임 뛰라 그러면 그게 또 못 뛰겠냐고. 그거는 잠깐 10분 15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나면 나중에는 뭐 오슬렁오슬렁 다 끝나.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팀이라는 이게 싫으면 나가야지. 팀.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봤던 맨유 아스날 이제 전성기도 그렇고 다른 이제 많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첼시도 막 올라오고 선수 영입하는 거. 그런 재미있었던 리그에서 약간은 지금 퇴색된 느낌이 들긴 해요. 이야기했던 분들 느꼈던 거. 근데 한편으로 지금 아스날, 맨유 이런 팀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애슐리 형이 아직도 팀에 엔트리 들어와 있고 후안 마타가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선수들. 애슐리 형도 마찬가지예요. 마타도 뭔지 서른 넘었잖아요. 서른이 넘어서 제대로 이제 서른 안 하고 서른 안 하는데 제대로 아직도 여전히 뛰지는 못하고. 첼시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주전이라고 할 만큼 확실하게 주전 선수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애슐리 형은 이제 뭐 정말 로장이라고 해야 돼. 이 팀에 남아 있는 게 누구죠? 그 발렌시아? 발렌시아 아직도 있어요? 발렌시아도 발렌시아 있지 않나? 나갔나? 설마. 모르겠다. 35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야. 문제죠 이런 게. 문제인데. 네.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다 내치버리면 팀에 베테랑들이 없어지니까 팀 구성하는 거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리빌딩 한번 팀이 이렇게 그 와르르 뭐 무너지고 나면 팀 제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거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나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좀 고통스러운 시간 같아요. 너무 이렇게까지 안 그렇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했지만 팬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팬들이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뭐 앞에 뭐 이제 이런저런 영상들을 저희가 오늘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사실 이제 맨유와 아스날까지 좀 묶어서 모든 이야기들을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상황이고요. 좀 뭐랄까 재밌는 경기도 있었는데 한편으로 뭐가 재밌었는데 저는 그 어디냐. 맨시티하고 레스터 경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축구를 전개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점에 좀 되게 재밌는 포인트로 봤는데 뭐 다른 경기들 보면 이게 프리미어리그인가? 그러니까 그 그런 수준도 느끼면서 내 눈을 의심했어요. 수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하위 팀들은 없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잉글랜드 특유의 그 축구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치고 박는 그런 거죠. 다이나믹. 그다음에 이제 그 되게 파울에 관대해서
그쵸. 몸싸움이 허용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사실 룰과 상관없이 암묵적으로 심판들의 오랜 전통처럼. 그러니까 축구는 어깨싸움이 원래 허용이 되는 경기고 태클이 허용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거칠게 하는 면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 반영이 돼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거. 지금 제가, 메뉴 스쿼드를 보고 있는데, 필 존스, 그 다음에 로호, 뭐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있고, 아, 팀에. 정리가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에릭 바이.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못 나온 상황이니까. 예. 네. 어쩔 수 없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야, 폴 포그바가 좀 너무한다, 진짜. 네. 근데. 빨리 내보냈어야 돼요. 아하.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올 시즌 정리가 됐었어야지 이 팀이 구성이 되지. 지금처럼 끌고 가서는 답이 없어요. 이상. 그래서 사실 좀 뭐 다른 이제 팬들이시면 좀 이제 암담한 시기를 보낼 수도 있고 좀 답답한 경기를 많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는 사실 저는 리버풀이 좀 미끄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너무 많이 간절히 가지고 있어서 뭐 리버풀 테러 당한 이제 제가 바라는 거 네. 리버풀이 그 카타르 쉬다 왔으니까 아 흐름 좀 깨지지 않을까 네. 왜냐면 리버풀은 대대로 좀 골 때리는 팀이었거든요. 아니 전혀 골 때리는 팀이 아니에요. 다만 우승을 못할 뿐이지. 네. 아니 뭐 제 생각은 그랬어요. 네. 저걸 우승을 못해? 가끔 이제 이상한 실수가 있어서 팀 다른 사람 내리에 뭐 오래 막히죠.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키퍼 잡도 놓쳐서 뒤로 빠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제라드의 뭐 그런 실수라든지 네. 막판에 그냥 어이없이 넘어지면서 골을 헌납해서 리그 우승에 날아간다든지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리그를 100년 이상 치렀는데 그 수많은 경기 중에 뭐 그런 경기가 한두 경기 있다 불만이에요. 아 아니, 불만은 아니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네, 영원해 봅니다. 네, never happen. 네. 아 그래서 뭐 이번 주 이제 18라운드인가요? 네, 18라운드. 18라운드 프리미어 리그를 팀별로 진행을 해봤고요. 뭐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아, 추중 경기들이 있으면 이제 문제예요. 리뷰를 어디가 추중 경기도 해야 되나? 26일, 27일 뭐, 경기. 봐서 진짜 신청을 많이 해주신다면. 제가 봉커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만나갖고 리뷰를 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우리 저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우리 회원님이 멀리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서울로 와서 네. 리뷰를 하고 내려가고 하는 상황이어서 아주 멀진 않지만 네. 네. 그런 상황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주중 경기도 재미있는 경기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축구를 저희가 같이 리뷰를 봐주시면서 뭐 이런 일 함께 축구 같이 즐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재미있어서 좋아요. 네.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많이 얘기를 하고 이걸 네. 보면서 이제 배우는 것들 새로 또 네.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영상을 좀 잘라서 보시고자 하시는 분 좀 보시기 편하시게. 그나마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리뷰, 축구와 리뷰를 자르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거는 네. 좀. 원치 않는 팀의 리뷰를 뭐 들으실 필요 없으시니까 원하는 팀에 대한 리뷰를 만약에 좀 짧게 들을 수 있는 거 그래도 짧진 않죠. 보통 지금 한 뭐 그래도 1시간짜리가 20분 뭐 30분 내로 이렇게. 끝나는 편이라 그나마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도 뭐 저희가 이 올라간 영상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리뷰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